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. 그리고 네. 제가 이제 2년 전에 군대 갈 때 멤버들하고 또 이제 팬분들하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 그 기분처럼 2년 동안 제가 머물렀던 곳이고 함께 이제 동고동락했던 후임들도 있고 또 이제 간부들도 있고 또 헤어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뭐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늦다면 늦을 수 있는 시간 뭐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기분 되게 묘해요. 지금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고 뭐 홀가분하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제 자신은 스스로가 그리고 또 제가 냈던 상처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아물 수 있게 또 제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다가온 것 같고 예 좀 기분이 생소하고 너무 좀 그거는 약간 좀 식상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네. 군대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화장실 가서 처음 하는 게 거울 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2년이란 21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거울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. 그 진짜 거울이 아니라 제 자신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고쳐야 될 부분도 너무 많았고 제 몸에 알게 모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나쁜 버릇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고치는데 최대한 주력을 했고요. 그리고 사실 추후의 계획은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. 네. 뭐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 저한테 되게 꿈 같은 시간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예,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예전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거든요 저한테는. 근데 이제는 알아요. 이제 이렇게 오시는 길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많은 기자분들 또 우리 또 방송사 또 언론사에서 많이 와주셔서 저한테 다시 이런 시간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른 아침부터 너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앞으로는 좋은 일로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그럼 저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